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보험업법 관련돼가지고 이제 올해가 2023년도니까 이제 2024년도 시험 대비 과정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이제 보험업법과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지 간단하게 뭐 오리엔테이션 아닌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책자 없으신 분들은 유인물로 지금 받으신 첫 페이지, 한 페이지만 잠깐 볼게요. 한 페이지짜리, 1페이지. 자, 1페이지짜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40문제 출제되는 건 뭐 문항수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뭐 객관식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출제 경향들을 먼저 좀 봐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합격을 하시면은 좋겠죠. 근데 실제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들 이 사지선다 문제라고 해도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길은 문제들을 다른 과목하고 같은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풀어야 돼요. 특히 보험업법은. 보험업법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문제 중에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아, 내가 책에서 공부도 안 하고 법조문에서 이상한 조항들 분명히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올 겁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자, 이런 문제는 우리의, 전략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합격을 위해서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쭉 보는데, 그러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출제 경향표를 쭉 보니까 최근 한 10년, 11년 동안에 쭉 경향을 쭉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챕터가 있죠. 특히 네 번째 챕터, 모집과 관련된 챕터. 모집. 자, 4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4분의 1, 쉽게 말하면 4분의 1. 근데 모집이 어렵냐? 너무나 쉬운 거예요. 보험 판매하는 겁니다, 솔직히. 보험 판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을 암기하지 말고 저랑 같이 수업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이해도 아니죠. 이렇게 보험 업권들이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쭉 들어보시면은 시험장 가시면 너무 쉽게 풀 거예요. 오죽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보험 영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나 우리 직원으로 입사하시는 분들은 정식으로 입사하겠지만 영업하시는 분들은 보험 설계사라고 얘기하죠. 보험 설계사분들, 보험 설계사분들도 영업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요. 설계사 시험. 그분들은 뭐 가정주부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일 하신 분들도 있고요. 보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공부하고 그러면 그 시험을 보느냐? 통상적으로 보면 일주일 정도 회사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회사가 교육을 안 시킨다라고 해도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루 정도 공부하고 시험 봐요. 근데 합격률이 80%가 넘어요. 자,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 내용.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지레 겁먹는다는 얘기예요. 겁이다라고 해가지고. 암기 과목이다라고 해가지고. 겁먹는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수업 내용 들으시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가 있고. 자, 다음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버려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뭐 다른 뭐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맨 마지막 12번, 13번 보칙과 벌칙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한 문제 정도는 예상이 되는데 한 문제 정도는 예상이 되는데 버릴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죠. 어떤 거 잘못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어떤 거 잘못하면 7년, 어떤 거는 5년, 어떤 거는 3년, 어떤 거는 1년, 그죠? 벌칙도. 그리고 과태료도 1억 원짜리가 있고, 5천만 원짜리가 있고,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이걸 다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역대 그거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혼자 이상하게 공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만약에 설령 그런 문제가 나왔다 치면은 그걸 다 암기해가지고 제대로 풀으실 분이 또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안 나온다라고 하지만 좀 말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것만 하자라고. 자, 그런 부분들만 잘 따라오시면은 그렇게 버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부연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보험업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모집이고요. 그 다음으로 보니까 우리 세 번째에 해당되는 보험회사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보니까 감독이라는 것도 있죠. 감독. 자, 요런 부분들이 전통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 예상컨대 2024년도입니다. 내년도에. 이 부분 전통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요렇게 한 4개 챕터, 3개, 4개 챕터 중요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과락은 다 넘기시고 평균
50점, 60점 육박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전략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출제 안 됐던 6번 파트 있죠. 계산 파트. 자, 계산 파트의 출제 비중이 과거를 보니까 과거 한 7년, 8년 전에는 3문제씩 출제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한 문제 나올 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 이유는 지금 뭐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IFRS라고. IFRS다. 회계처리, 보험회사의 회사 내에서 회계하는 거예요, 회계처리. 회계처리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는 여러분들 보험료 받은 부분들을 그 금액 그대로 해서 원가 회계라고 해서 원가 처리하듯이 그런 식으로 회계처리했는데 이거 안 된다, 국제기준에 안 맞는다라고 해가지고 국제기준에 맞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변형되고 해서 IFRS 17까지 변형돼서 보험회사에 올해부터 2023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올해 이제 끝나면은 결산하면은 회계장부 공표하겠죠. 손익계산서 뭐 이런 부분들 재무제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계처리 기준이 바뀐 부분이 보험업법에 들어갔어요. 올해 개정되면서 올 초부터. 그런데 올 초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시험이 4월 달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바로 개정돼서 생소한 것이 들어가니까 시험 문제 출제를 일단은 잠깐 보류했어요. 안 나왔던 얘기죠. 그게 이제 1년이 지난 겁니다, 이젠. 1년이 지나요. 그럼 내년도에 시험 보시면은, 여기 계산 문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문제 정도는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공부해야 되냐? 회계학을 공부해야 돼요, 회계학. 회계학.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회계학이 아니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은 쉽게 이해시켜 드리도록 요 계산 파트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법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물어보면은, 100이면 100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당체 못 알아먹겠다. 그쵸? 다 우리나라 국어로 돼 있는데, 이거 뭐 읽어보면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단어의 뜻을 몰라서. 단어의 뜻을 몰라서. 자, 그래서 우리 책을 여러분들 보험법 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공부가 힘든 이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보험은 금융이잖아요, 금융. 금융이다 보니까 우리는 보험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금융권 관련돼서 다른 데도 있죠. 은행권도 있고요. 그리고 증권, 투자와 관련된 권역도 있고요. 여러 군데가 다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그쪽에 해당되는 그런 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법조문에 무슨 업, 무슨 업,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다 외우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랑 같이는 그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듣고 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저게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가시면은 아마 요 과정을 끝나시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이 머릿속에 금융에 대한 해박한 지식, 보험에 대한 해박한 지식, 자 이렇게 좀 남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권 관련돼서 일을 하셨던 아니면 전공을 하셨던 안 하셨던 상관없이 지금 아예 처음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천천히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은 다 제가 장담합니다. 90점 이상은 다 맞으실 거예요. 20분 내에 90점 맞추기.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 자, 그렇게 하도록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